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종말 시대를 예언한 책, 다니엘서를 연구하겠습니다. 오늘은 제3과 신비에서 계시로 이런 제목으로 공부를 하겠습니다. 제목이 좀 이해하기가 쉽지 않습니다. 좀 간략하게 설명을 드리자면, 이 바벨론의 느부갓네살 왕이 꾼 꿈은 정말 신비한 꿈이었지만, 이것이 다니엘이 다시 이제 기도를 하고 받았을 때는 하나의 명확한 계시로 주어졌다. 그런 뜻으로 해석하면 될것 같습니다. 이번 과의 기억절의 말씀은 다니엘서 2장 20절입니다. 다니엘이 말하여 가로되 영원부터 영원까지 하나님의 이름을 찬송할 것은 지혜와 능력이 그에게 있음이로다. 여기 영원부터 영원까지라고 하는 말씀이 참 중요합니다. 그래서 이 다니엘서 2장에 나타난 이 이상을 통해서 이제 세상 나라들이 일어날 것이지만 그 나라들은 다 일어났다 망하고 일어났다 망할 것이고 결국 하나님의 나라가 세워지면 그 나라가 영원까지 갈 것이다. 그런 의미를 담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다니엘서 2장의 말씀을 함께 공부하겠습니다. 다니엘서 2장에 나오는 그 신상과 이 돌에 대한 예언은 성경의 모든 예언의 기초와 기본이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다니엘서 2장의 예언이 다니엘서 7장, 8장, 11장까지 계속 반복 확대되고 있습니다. 인류의 역사라고 하는 것은 이미 공부하셨던 창세기 3장 15절에 여자의 후손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사탄과의 싸움에서 최후의 승리를 거두시고 하나님의 백성을 구원하셔서 그의 나라를 세우시는 것이 성경에 기록된 인류의 역사입니다. 잠언 16장 9절에 보면은 사람이 마음으로 자기의 길을 계획할지라도 그 걸음을 인도하시는 자는 여호와시니라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인간들이 나라를 세울지라도 세상 나라를 통치하시는 분은 하나님이십니다. 또 잠언 19장에도 사람의 마음에는 많은 계획이 있어도 오직 여호와의 뜻이 완전히 서리라. 사람이 아무리 계획을 짜고 그 계획대로 실천을 실행을 해도 결국에는 하나님의 뜻이, 여호와의 뜻이 이루어지게 된다는 그런 뜻입니다. 그런데 사탄은 이렇게 자기의 운명을 알고 있으면서도 이 땅에서 자기의 왕국을 세우기 위해서 끊임없이 투쟁하고 노력하고 있습니다. 사탄이 에덴 동산에서 자신의 운명이 어떻게 될 것을 선고를 받았습니다. 그런데도 끝까지 하나님을 대적하고 싸우고 있는 것입니다. 바로 이것이 죄의 본질입니다. 어찌되었든 간에 이 선악의 싸움의 결말은 예수님께서 승리하실 것입니다. 발꿈치를 상한다는 것은 일시적인 상처, 즉 예수님의 십자가 죽음과 부활과 승천으로 끝날 것이고 마침내 승리하십니다. 그리고 사탄은 머리를 상한다는 것은 영원히 멸망당할 것을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 각 개인에게 있어서는 그 싸움의 과정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왜냐하면 그 싸움의 과정 속에서 각 개인이 무엇을 선택하느냐, 어떻게 결정하느냐에 따라서 개인적으로 영원한 운명이 결정되는 것입니다. 교회는 승리할 것이지만 개인은 각자의 선택과 결정에 달려 있다는 것이죠. 여기 시대 소망이 있는 말씀 참 이번 과에 아주 중요한 의미를 주고 있습니다. 별들이 정해진 길을 따라 광대한 궤도를 운행하는 것과 같이 하나님의 경륜은 조급하거나 지체된 법이 없다. 하나님께서 인류의 역사를 진행하시고 사람을 구원하시는 하나님의 타이밍이 있습니다. 거기에 맞춰서 조급하시지도 않을 것이고 또 너무 지체하지도 않을 것이고 하나님의 시간에 맞춰서 역사는 진행될 것이고 끝날 것입니다.
자, 이제 일요일 공부 들어가겠습니다. 하나님의 내재성. 여기 내재성이라는 것이 좀 우리가 자주 쓰는 단어는 아니지만, 하나님께서는 눈에 보이진 않지만, 사람들의 심령 속에, 마음 속에서 끊임없이 역사하고 계신다. 그런 의미로 우리가 생각할 수 있겠습니다. 여기에 핵심적인 성경절은 느부갓네살이 꿈을 꾸고 그로 말미암아 마음이 번민하여 잠을 이루지 못한지라. 느부갓네살 왕이 이제 주전 605년에 유대 나라의 백성들을 포로로 잡아갔습니다. 그리고 지금 왕된 지 2년 만에 꿈을 꾸었기 때문에 이 꿈은 아마 주전 603년에 꾼 꿈으로 볼 수가 있습니다. 이 고대 세계에서 꿈은 매우 중요하고 때로는 큰 의미를 갖는 것입니다. 특히 왕이 꾼 꿈은 경우에 따라서 개인이나 국가의 운명에 영향을 미친다고 생각했습니다. 그런데 그 당시 세계 최강의 나라 바벨론의 왕 느부갓네살이 꿈을 꾸었습니다. 그런데 공교롭게도 그 꿈을 다 잊어버렸습니다. 하나님께서 역사하셨겠죠. 그래서 이 초조해진 왕은 그 중요한 꿈을 다 잊어버렸기 때문에 매우 초조해지고 다급해졌습니다. 그래서 상당히 조급해지고 초조해진 왕은 나라의 모든 박사들과 술객들을 모아놓고 내가 꿈을 꾸는데 다 잊어버렸다. 너희들이 그꿈 내용과 해석을 가져오라고 했습니다. 근데 대개 이렇게 우리가 정리할 수 있겠죠. 이 이야기를 그림으로 왕이 꿈을 꾸었습니다. 그런데 깨보니까 꿈 생각이 하나도 안 나는 겁니다. 다 잊어버렸어요. 그래서 이제 박수와 술객들을 불러서 이제 꿈을 내놓으라고 하니까, 아, 그 꿈을 우리가 어떻게 합니까? 꿈을 말씀하시면 우리가 해석을 하겠습니다. 이렇게 이제 실갱이를 하던 중에 그 박수들이 내린 결론은 이것입니다. 2장, 다니엘 2장 11절에 왕께서 물으신 것은 어려운 일이라. 육체와 함께 살지 아니하는 신들 외에는 왕 앞에 그것을 보일 자가 없습니다. 그러니까 인간은 그것을 알수 없습니다. 이렇게 결론을 내려버렸어요. 그랬더니 왕이 이제 화가 나가지고 이렇게 말합니다. 내가 명령을 내렸나니 너희가 만일 꿈과 그 해석을 내게 알게 하지 아니하면 너희 몸을 쪼갤 것이며 너희 집을 거름더미로 만들 것이며 그러니까 가족까지 아마 다 죽이겠다는 의미인 것 같습니다. 너희가 만일 꿈과 그 해석을 보이면 너희가 큰 선물과 상과 큰 영광을 내게서 얻으리라. 그런즉 꿈과 해석을 내게 보여라. 꿈과 해석을 가져오든지 죽든지 둘 중에 하나를 하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 뭐 왕이 한번 말을 했으니까 그것은 법이죠, 그 당시에. 그래서 다 죽게 됐습니다. 네, 그 당시 박사 과정 마치고 왕궁의 박사 그룹에 들어간 다니엘과 세 친구들도 이제 같이 죽게 되었습니다. 아마 1차적으로 이 술객과 박수들을 모았을 때그 자리에는 다니엘이 아마 없었던 것 같습니다. 그러나 나중에 이제 그들을 다 죽이라고 했을 때는 다니엘과 세 친구도 이제 죽어야 되는 거죠. 여기 어느 만화에 이제 이렇게 그려놨는데 참 재미있습니다. 다니엘이 이제 그 치위 장관 아리옥이 와가지고 이제 죽어야 된다고 하니까 왕이 왜 이런 끔찍한 명령을 내린 거죠? 이렇게 이제 물었어요. 그랬더니 아, 그건 말이야 하면서 이제 설명을 하는데 성경은 그것을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다니엘 2장 14절 15절. 그때 왕의 근위 대장 아리옥이 바벨론 지혜자들을 죽이러 나가매 이제 다니엘도 죽게 되는 것이죠. 다니엘이 명철하고 슬기로운 말로 왕의 근위 대장 아리옥에게 물어 가로되 왕의 명령이 어찌 그리 급하냐 하니 이게 다 아리옥이 이제 사정 얘기를 다 했습니다. 그랬더니 아마 이 다니엘이 그럼 내가 왕에게 좀 이제 좀 만나게 해줄 시간을 주면 내가 한번 왕께 이렇게 제안을 하겠다. 그래서 드디어 이제 다니엘이 왕한테 들어갔어요. 다니엘이 들어가서 왕께 구하기를 시간을 주시면 왕에게 그 해석을 알려드리겠습니다. 이렇게 했어요. 그랬더니 왕이 지금 안 그래도 이제 말은 해놓았고 박수와 술객들은 다 죽게 됐는데 다니엘이 그 꿈과 해석을 가져오겠다고 하니까 일단은 이제
안심이 되었습니다. 이렇게 해서 이제 이 꿈의 역사가, 꿈의 이야기가 시작됩니다. 우리가 이 일요일 소지에서 조금 깊이 생각해 볼 것이 있습니다. 다니엘이 어떻게 그 꿈을 알 수 있다고 즉석에서 자신 있게 말을 할 수 있겠습니까? 여기 상황을 보면 그 사이에 무슨 긴 시간이 있을 수 없는 상황인데 왕 앞에 가자마자 꿈을 가져오겠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는 기도의 사람이었습니다. 늘 하나님께 기도하고 하나님과 친밀한 관계를 가지고 살았기 때문에 이것이 하나님의 뜻일 것이고 하나님께서 자신에게 그 꿈의 내용을 해석을 알려주실 것이라는 믿음이 확실하게 있었어요. 자, 다니엘 6장 10절에 보면은 이건 뭐 나중에 이야기지만 다니엘이 이 조서에 다니엘이 이제 그 왕 이외 다른 신에게 기도하면 사형에 당한다는 그 문서가 이제 확정이 된 것을 알면서도 자기 집에 돌아가서 그 방에 예루살렘으로 향하여 열린 창에서 전에 행하던 대로 하니까 이 바벨론 왕의 꿈을 이제 해석할 그 무렵에도 기도를 하던 사람이었습니다. 하루 세 번씩 무릎을 꿇고 기도하며 그 하나님께 감사하였더라. 이래서 다니엘은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실 것을 금방 알 수가 있었고 감지할 수 있었다는 것이죠. 특히 그는 계시의 사람, 꿈의 사람이었습니다. 다니엘서 1장 17절에 이 다니엘과 세 친구들이 그 열흘간의 시험을 다 마치고 이제 왕 앞에 섰을 때 이런 말씀이 나옵니다. 하나님이 네 소년에게 학문을 주시고 모든 서적을 깨닫게 하시고 지혜를 주셨으니 다니엘은 또 모든 환상과 꿈을 깨달아 알더라. 이건 아직 왕이 꿈 꾸기 전이지만 다니엘에게는 이미 이러한 은사가 있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왕이 꿈을 꾸었을 때 즉시로 그 꿈과 해석을 보여주겠다고 하나님을 의지해서 그런 말을 했습니다. 자, 이제 다니엘은 매우 큰 숙제를 가지고 돌아왔습니다. 왕이 꾼 꿈을 알아야 됩니다. 그리고 해석도 알아야 됩니다. 방법은 기도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다니엘서 2장 17절 18절에 보면은 다니엘이 자기 집으로 돌아가서 그 친구들과 함께 이 이야기를 다 같이 나누고 하늘에 계신 하나님이 이 은밀한 일에 대하여 불쌍히 여기사 다니엘과 친구들이 바벨론의 다른 지혜자들과 함께 죽임을 당하지 않게 하시기를 그들로 하여금 구하게 하니라 기도하자는 것입니다. 네 사람이 무릎을 꿇고 간절히 하나님께 매달려서 기도했습니다. 2장 19절에 이에 기도를 한 후에 혹은 기도를 하는 과정에 이 은밀한 것이 왕이 꾸었던 꿈과 해석이 밤의 환상으로 다니엘에게 나타나 보임에 다니엘이 하늘에 계신 하나님을 찬송하니라. 놀라운 역사가 이루어졌습니다. 다니엘은 왕에게 가기 전에 먼저 하나님께 감사의 기도를 다시 드렸습니다. 하나님을 찬송합니다. 여기 긴 기도가 나오지만 23절만 소개해 보겠습니다. 나의 조상들이 하나님이여 주께서 이제 내게 지혜와 능력을 주시고 우리가 주께 구한 것을 내게 알게 하셨사오니 내가 주께 감사하고 주를 찬양하나이다. 곧 주께서 왕의 그 일을 내게 보이셨나이다 하고 하나님을 찬양했습니다. 여기에서 우리가 배울 교훈, 매우 중요한 교훈입니다. 기도에 대해서 응답을 받은 다음에는 감사하고 찬양하는 습관입니다. 여기 말씀을 좀 보십시다. 그들이 영화롭게 하였던 하나님께서 이제 그들을 영화롭게 하셨다. 그러니까 이 다니엘 1장에서 왕의 진미와 포도주를 먹지 않고 하나님 뜻에 굳건하게 섰습니다. 하나님을 영화롭게 했습니다. 이제 하나님께서 그들을 영화롭게 해주셨습니다.
주의 성령이 그들에게 임하였고 다니엘에게는 밤의 이상으로 왕의 꿈과 그 뜻을 나타내셨다. 그 다음에 다니엘이 제일 먼저 한 일은 그에게 계시를 주신 하나님께 감사하는 일이었다. 다니엘은 다음과 같이 부르짖었다. 우리가 주께 구한 바 이를 내게 알게 하셨사오니 내가 주께 감사하고 주를 찬양하나이다. 우리는 자주 기도하고 기도의 응답을 받습니다. 그런데 대체로 응답을 받은 후에 감사하는 일은 별로 하지 않습니다. 예를 들면 뭐 저도 이러한 일을 종종 합니다만은 자동차 운전하고 이제 출발하기 전에 기도합니다. 하나님 목적지까지 잘 도착하게 해주십시오 하고 기도를 하고 출발합니다. 그럼 목적지에 안전하게 잘 도착했으면 하나님 목적지에 잘 도착하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하고 기도해야 되는데 도착한 다음에는 그냥 서둘러서 내려버립니다. 예수님 당시에 이 나병을 치료받은 10명의 환자가 있었지만 한 사람만 와서 감사했습니다. 이렇게 사람이 하나님께 기도하고 응답을 받은 다음에 감사를 잘 하지 않는데 다니엘은 하나님께 감사의 기도를 드렸습니다. 자, 드디어 이제 다니엘이 그 꿈을 가지고 이제 왕 앞에 섰습니다. 이번 화요일 소지에서는 꿈의 내용만 이제 소개가 됩니다. 꿈 내용이 무엇인가? 다니엘이 이제 왕 앞에 서서 이렇게 먼저 말합니다. 다니엘이 왕 앞에 대답하여 이르되 왕의 물으신 바 은밀한 것은 지혜자나 술객이나 박수나 점쟁이가 능히 왕께 보일 수 없으되 왕의 꿈은요 그 박수나 술객들이 할 수 있는 게 아닙니다. 오직 은밀한 것을 나타내실 리는 하늘에 계신 하나님이시니라. 이건 하나님이 하실 일이지 사람이나 그 뭐 박수나 점쟁이들이 할 일이 아닙니다. 그가 하나님께서 느부갓네살 왕에게 후일에 될 일을 알게 하셨나이다. 다시 말하면 왕이 꾼 꿈의 내용은 미래에 있을 역사입니다. 그 다음에 이제 왕의 꿈의 내용을 설명을 합니다. 근데 여기서 또 다니엘이 몇 말씀을 더했습니다. 왕이요, 왕이 침상에 나가서 장래일을 생각하실 때, 왕이 그 꿈꾸기 전에, 잠드시기 전에 미래의 일을 생각하셨죠. 듣고 보니까 기가 막히게 맞는 거예요. 자기가 잠들기 전에 이 영화로운 바벨론 왕국이 도대체 앞으로 어떻게 될 것인가? 이것을 생각을 하다 잠이 들었다는 것입니다. 그런 생각을 하실 때 은밀한 것을 나타내시는 이가 하나님께서 왕이 생각하던 장래일을 왕에게 알게 하셨사오며 내게 이 은밀한 것을 나타내심은 내 지혜가 다른 인생보다 나은 것이 아니라 오직 그 해석을 왕에게 알려서 왕의 마음으로 생각하던 것, 그것이 무엇입니까? 장래일이에요. 왕의 마음으로 생각하던 것을 왕으로 알게 하려 하십니다. 아, 여기에서 우리는 다니엘의 이 참 겸손함을 배우고 지나가야 됩니다. 다니엘이 처음에 왕 앞에 와서도 자기 잘난 척 하지 않았어요. 지금 이 꿈만 해석하면 굉장히 큰 보상이 약속되어 있었지만 다니엘은 거기에 별로 관심이 없었습니다. 이거 제가 한 게 아닙니다. 지금 이런 일은 인간이 할 수 있는 일이 아니거든요. 하나님이 해주신 것입니다. 그 다음에 또 다시 말하기를 제가 이 뭐 지혜가 다른 사람보다 많아서 이게 된 게 아니고 하나님께서 왕이 생각하던 것을 알려주시기 위해서 이것을 저에게 주셨고 저를 통해서 왕에게 전달하는 것뿐입니다. 이게 다니엘의 인품이고 이게 다니엘의 겸손이었습니다. 왕이시여, 왕이 한 큰 신상을 꿈에서 한 신상을 보셨습니다. 근데 그 신상이 왕의 앞에 섰는데 아주 광채가 나고 아주 무시무시하게 아주 큰 번쩍거리는 동상, 신상을 하나 보셨습니다.
근데 이것은 미래의 역사입니다. 장래 일을 이 신상을 통해서 보여주셨다는 것입니다. 네, 그 내용은 이것입니다. 그 신상 우상의 머리는 정금이요, 가슴과 팔들은 은이요, 배와 넓적다리는 노시요, 그 종아리는 철이요, 그 발은 얼마는 철이요, 얼마는 진일견나이다. 아, 다니엘이 설명을 하는데 정말 놀라운 것입니다. 잊어버렸지만 말을 하니까 생각이 났는데 정확하게 자기의 꿈을 그대로 다 다니엘이 이제 설명을 하는 겁니다. 네, 왕이시여, 꿈이 그렇게 끝난 것이 아니고 또 왕이 보신 즉 사람의 손으로 하지 아니하고 뜨인 돌이 신상의 철과 진흙에 발을 쳐서 부서뜨리매 때에 철과 진흙과 놋과 은과 금이 다 부서져 여름 타장 마당에 겨같이 되어 바람에 불려 간 곳이 없었고 이 우상을 친 돌은 태산을 이루어 온 세상에 가득하였습니다. 이게 꿈입니다. 정말 기가 막힌 노릇입니다. 어떻게 자기가 밤에 혼자 꾼 꿈을 다니엘이 정확하게 그대로 다 가지고 온 것입니다. 전반적인 꿈의 내용은 이것이죠. 왕이 꿈속에서 이런 신상을 봤는데 돌이 내려와서 이 발을 내려친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게 산산조각이 나서 다 흩어져 버리고 이 돌이 점점 커지더니 세상에 가득 차게 되었다. 그것입니다. 한번 보십시다. 이게 아마 이 느부갓네살의 왕이 꾸었던 꿈 같습니다. 신상을 보았습니다. 머리는 금으로 되어 있고 가슴과 팔은 은으로 되어 있고 배와 넓적다리는 노수로 됐고 종아리는 철입니다. 그리고 발은 철과 진흙이 섞여 있었습니다. 그런데 돌이 하나 떠서 날아온 겁니다. 그것이 이 신상의 발을 쳤습니다. 이 발에 맞은 발을 맞은 이 신상은 완전히 산산조각이 나서 다 흩어져 버리고 돌이 점점 커지더니 온 세상에 가득하게 되었습니다. 왕이 이 꿈을 꾼 것입니다. 이제 왕은 해석이 궁금한 것입니다. 이제 수요일 소지에는 이 신상의 꿈을 해석하는 내용이 나옵니다. 자, 우선 이 신상은 왕이 궁금해하던 장래일, 미래의 역사를 말하는 것이죠. 그러니까 왕이 지금 이 꿈을 꾼 지는 주전 603년이고 그가 이제 왕권을 가지고 시작한 지는 605년입니다. 그러니까 이 바벨론을 시작한 이 느부갓네살 왕이 605년에 이제 시작을 했으니까 앞으로 세상 끝날까지의 역사가 이 속에 들어있는 것입니다. 이 신상 하나 속에 그리고 돌의 역사 속에 바벨론 이후에 이 세상 끝날까지의 역사가 다 들어있는 겁니다. 자, 이제 해석이 궁금합니다. 다니엘 2장 38절과 39절에 이제 다니엘이 해석을 시작했습니다. 왕은 곧 그 금머리입니다. 저 신상의 금으로 된 머리는 바로 바벨론 느부갓네살 왕 당신입니다. 왕이 잠시 기분이 좋았습니다. 머리가 가장 중요한 이 머리가 바벨론이고 그게 그 왕 당신입니다. 기분이 좋았습니다. 그러나 왕의 후에 왕만 못한 다른 나라가 일어날 것입니다. 셋째로 또 놋 같은 나라가 일어나서 세계를 다스릴 것입니다. 이렇게 해서 저기 신상에 나온 금은 동 철은 바벨론 이후에 일어날 나라들을 상징하는 것입니다. 자, 우리가 이 역사를 지나간 역사를 뭐 자세하게 공부할 필요는 사실 없기 때문에 제가 그냥 간략하게 역사책을 인용해서 빨리 설명을 드리고 넘어가겠습니다. 여기 한 세계사 책에 보면은 이런 기록이 나와 있는데 정확하게 이 신상의 역사를 설명하고 있습니다. 신바빌로니아 수도 바빌론은 서남아시아의 상업과 문화 활동의 중심지가 되었으나
북방의 신흥 세력인 페르시아에게 정복되었다. 바벨론은 페르시아에게 망했다는 겁니다. 그리스를 정복한 알렉산더 대왕은 당시 오리엔트 세계를 지배하고 있던 페르시아 군과의 전투에서 연전 연승을 거두고 알베라에서 다리우스 3세를 격파하여 페르시아를 멸망하였다. 이 페르시아는 다시 그리스에게 망한 것입니다. 로마는 전후 3회에 걸친 전쟁에서 카르타고를 무찌르는 한편 그리스를 정복하여 마침내 기원전 2세기에는 지중해 전역을, 로마가 지중해 전역을 지배하게 되었다. 여기 아주 정확하게 네 나라가 등장합니다. 바벨론, 그 다음에 페르시아, 그 다음에 그리스, 그리고 로마가 등장합니다. 자, 저 신상의 역사를 보면 정확하게 그 역사가 이루어졌습니다. 금으로 된 머리는 주전 605년에 출발한 바벨론을 상징하는 것이고, 그런데 묘하게도 이 바벨론은 이 금으로 표현하기에 적절했습니다. 이사야 14장 4절에 보면은 바벨론을 황금의 성읍이라고 해놨고, 이 느부갓네살 왕은 도시를 금으로 장식했다고 되어 있습니다. 그 다음에 은으로 된 저 가슴은 바벨론을 멸망시키고 주전 539년에 출발한 페르시아를 상징하는 것입니다. 실제로 페르시아는 최초로 은을 화폐 단위로 해서 세금을 징수한 기록이 나와 있습니다. 은나라였습니다. 그 다음에 세 번째 노스로 된 배는 페르시아를 정복한 331년 BC에 시작된 그리스를 상징하기에 적절했습니다. 이 그리스에 대해서는 역사적으로 놋그릇으로 물건을 교환한 역사가 있고 노스로 만든 무기를 사용했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아주 이 모든 것이 매우 정확하고 적절하게 상징으로 이루어진 것입니다. 그 다음에 네 번째 올라온 이 철로 된 종아리는 주전 168년에 그리스를 정복하고 시작된 로마 제국을 말하는 것입니다. 이 로마 제국은 철갑으로 군인들이 무장을 하고 싸웠습니다. 매우 강력한, 철같이 강한 나라였습니다. 이렇게 해서 이 바벨론 이후의 역사를 보면은 이 느부갓네살 왕이 꾼 꿈 그대로 성취가 되었습니다. 근데 이게 우연한 역사가 아니고 이제 여러분이 조금 이제 특별한 이제 부분을 공부해 보겠습니다. 지금 이 일어났던 이방 나라들이요, 대체로 집중적으로 공격했던 나라는 이스라엘입니다. 이스라엘이라는 나라는 사실 애굽, 현재 이집트에서 출발했습니다. 거기서 이제 야곱의 가족들이 한 70명이 이제 이주해 가면서 거기서부터 이제 번성하기 시작해서 이스라엘 민족이 됐죠. 이 애굽이 이스라엘 민족을 말살시키려고 했습니다. 완전히 다 죽여버리고 했습니다. 왜? 남자아이를 낳으면 다 죽인다는 것은 결국 멸종시키는 것입니다. 이건 바로의 아이디어가 아니고 이스라엘을 멸종시켜서 완전히 이 땅에서 없애버리려고 하는 사탄의 전략이었습니다. 그 다음에 아수르가 올라와서 남북으로 분열된 그 이스라엘의 북방 이스라엘 열 지파를 완전히 멸망시켰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아수르 다음에 올라온 바벨론부터 이 신상의 예언이 되어 있었습니다. 바벨론 나라는 유다 백성을 포로로 잡아갔습니다. 그 다음에 올라온 페르시아는 또 한 번 유다 민족들을 전멸시키려고 했습니다. 여러분 그 사건을 아시죠? 모르드개, 에스더, 하만에 관련된 사건을 통해서 이 하만이 왕과 합의해서 모든 유다인들을 다 죽이려고 했던 그런 음모가 있었습니다. 그러나 유대 민족들은 하나님께서 살려주셨습니다. 페르시 다음에 올라온 그리스는 이 유대 나라를 몹시 비판했습니다. 성전을 모독하고 경전 모세 오경을 보지 못하게 하고 안식일도 못 지키게 하고 이스라엘 민족의 문화를 완전히 말살시키려고 했던 사람들이 바로 그리스 사람들이에요. 그 다음에 로마 제국은 유대인을 핍박한 것은 물론이고
창세기 3장 15절에 예언된 여자의 후손이 이 시대에 태어났고 로마가 예수 그리스도를 십자가에 못 박았습니다. 그리고 서기 70년에 유다 나라를 완전히 멸망시켰던 그런 나라였습니다. 자, 왜 이방 나라들이 이렇게 이스라엘을 못 살게 공격을 했습니까? 지금 저 지도에서 저 원 안에, 타원 안에 들어가 있는 저 지역이 주로 이스라엘 민족들이 이동해서 오고 갔던 그들의 지역입니다. 이 주변에 많은 이방 나라, 강대한 나라들이 있었습니다. 이 나라들이 여기저기서 이스라엘을 공격해서 이 이스라엘을 지상에서 쓸어버리기 위해서 굉장하게 투쟁을 하고 노력을 했습니다만은 유다 나라는 예수께서 오시기까지 망하지 않았습니다. 왜 이들이 유대 나라를 그렇게 이 땅에서 쓸어버리려고 노력했을까요? 애굽, 아수르, 바벨론, 페르시아, 헬라, 로마 이 나라들이 전체적으로 다 시대시대마다 이스라엘을 공격했습니다. 그러나 이스라엘은 넘어가지 않았습니다. 유다 지파가 남아 있었습니다. 이유가 무엇입니까? 바로 이 유다 나라에서, 유다 지파에서 창세기 3장 15절에 예언된 여자의 후손이 태어날 것이기 때문에, 이스라엘이 이 여자의 후손의 혈통이기 때문에 사탄이 이 여자의 후손, 자기의 머리를 상하게 할 여자의 후손이 태어나지 못하게 하도록 그렇게 집중적으로 공격을 해온 것입니다. 자, 드디어 이제 로마는 어떻게 됐습니까? 다니엘서 2장 41절에 보면은 이제 철로된 종아리 다음에 이제 발가락이 나옵니다. 왕께서 그 발과 발가락이 얼마나 토기장에 지늘기요 얼마나 철인 것을 보셨는지 그 나라가 나누일 것이며, 나라가 이제 망하는 것이 아니고 로마는 이렇게 분열될 것이라고 예언되어 있습니다. 발가락이 나눠진 것처럼 로마는 분열될 것이다. 참 놀랍게도 로마는 어느 한 나라에 의해서 일시에 망하지 않고 게르만 민족의 이동 때문에 나라가 서서히 분열되기 시작하다가 결국 쪼개져 버렸습니다. 여기 세계사 책에 보면은 정확하게 이 문제를 언급하고 있습니다. 게르만 민족의 침입이 계속되어 로마의 재정은 급속도로 몰락해 갔습니다. 로마 제국은 395년에 동서로 분열되고 말았습니다. 이후 동로마 제국은 1452년 오스만 투르크의 멸망할 때까지 1000여 년을 더 지속했으나, 서로마 제국은 476년 게르만 용병대장 오토 아케르에 의해서 멸망했습니다. 이렇게 해서 서로마가 망하면서 여러 나라들이 생겨난 것이 오늘날 그 유럽의 이렇게 모체가 된 것입니다. 그 당시 뭐 여러 나라 이름들이 있지만 현대 나라로 보면은 영국, 프랑스, 독일, 이태리, 스위스, 포르투갈, 스페인 뭐 이런 여러 나라들이 이제 이렇게 해서 이 쪼개진 로마에 의해서 시작이 되었다는 것이죠. 이 시대에 대하여 다니엘서 2장 43절은 이렇게 표현합니다. 왕께서 철과 진흙이 섞인 것을 보셨은즉 그들이 다른 인종과 섞일 것이나 피차에 합하지 아니함이 철과 진흙이 합하지 않음과 같으리이다. 다시 말하면 이 발가락 시대는 단순히 그 당시에 나누어진 열 나라를 넘어서 이 세상 역사의 마지막 때까지를 보고 있는 것입니다. 흙같이 약한 나라와 철같이 강한 나라가 섞여 있지만 합쳐지지는 않을 것이다. 그런 것입니다. 자, 그렇다면 다시 이제 이 신상의 해석으로 들어가서 이 끄트머리에 있는 철과 흙이 합쳐진 발, 발가락은 로마에서 분열된 열국을 말하는 것입니다. 그 이후의 역사가 지금까지 펼쳐지고 있는 것이고, 대략 설명하면 이런 것입니다. 현 시대는 철과 진흙이 섞여 있는 신상의 발가락 시대이며, 철같이 강한 나라들과 흙같이 약한 나라들이 공존하고 있지만 하나로 합쳐지지 않는 마지막 시대를 말하는 것입니다. 어떤 사람은 이것을 가리켜서 아주 끝머리에 와 있다는 뜻으로 발톱 시대라고 하는 사람도 있어요. 어쨌든 지금 역사는
거의 끝머리에 와 있습니다. 사람들이 합쳐보려고 애는 쓰지만 뭐 유럽 연합을 해서 뭐 합쳐지려고 애는 쓰지만 합쳐지지 않습니다. 그런데 이 느부갓네살의 꿈에 의하면은 이 인간 나라 역사의 마지막 장면은 돌나라의 출현입니다. 이게 굉장히 중요하죠. 그래서 목요일 소지에는 이제 이 돌나라에 대한 설명이 나와 있습니다. 이걸 잠깐 공부하겠습니다. 어쩌면 이것이 오늘의 가장 중요한 마지막 결론일 수도 있습니다. 자, 이 돌나라에 대한 설명은 이렇습니다. 왕이 보신 즉 사람의 손으로 하지 아니하고 뜨인 돌이 날라왔다는 것입니다. 그동안 이 신상에 뭐 금은 동철, 그 다음에 철과 진흙, 이 모든 것들은 인간이 만든 것입니다. 그래서 인간이 만들고 세워진 나라들은 결국 이 사람의 손을 대지 아니한 다른 세계에 의해서 망할 것이다, 끝날 것이다, 그것을 예언한 것입니다. 자, 그럼 인간 나라의 마지막 결론으로 나타난 돌은 과연 무엇이냐 하는 것이죠. 이 돌이 무엇이냐? 고린도전서 10장 4절에 보면은 반석은 그리스도라고 그랬습니다. 돌은 그리스도라고 그랬어요. 베드로전서 2장 4절에도 산 돌이신 예수께 나오라고 그랬습니다. 그러니까 이 성경의 반석 혹은 돌은 예수 그리스도를 상징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래서 결국 이 열왕의 때 많은 나라들이 약한 나라 강한 나라들이 섞여 살고 있는 이 열왕의 때에 하늘에 하나님이 한 나라를 세우실 것인데 사람의 손을 대지 아니한 돌이니까 그것은 인간 나라가 아니고 하나님 나라라 그 말이죠. 이것은 영원히 망하지도 아니할 것이요 그 국권이 다른 백성에게로 돌아가지도 아니할 것이요 도리어 이 모든 인간 나라를 쳐서 멸하고 영원히 설 것이라. 그러니까 돌은 인간 나라 역사의 마지막에 있을 하나님의 나라를 말하는 것입니다. 돌은 예수 그리스도의 재림을 가리키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이미 제자들에게 이 땅에 계실 때 말씀하셨습니다. 요한복음 14장 1절로 3절에 너희 염려하지 말고 살아라. 내 아버지 집에 거할 곳이 많이 있는데 내가 이제 너희를 위해서 거처를 예비하러 간다. 가서 너희를 위하여 거처를 다 예비하면 내가 다시 와서 너희를 내게로 영접하여 나 있는 곳에 너희도 있게 하리라. 확실한 약속입니다. 다시 오겠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지금 다니엘서 2장에 나타난 그 돌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께서 다시 오심으로 세워지는 하나님의 나라를 상징하는 것입니다. 그 예수님의 죽음과 함께 그 이후에 일어난 몇 가지 사건을 그림으로 잠깐 살펴보겠습니다. 예수님께서 돌아가셨고 장사 지낸 바 되셨고 부활하셨고 승천에 올라가셨습니다. 예수님께서 하늘로 이렇게 올라가실 때에 천사들이 나타나서 다시 한번 예수의 다시 오심을 확증하는 말씀이 사도행전 1장 11절에 나옵니다. 갈릴리 사람들아 어찌하여 서서 하늘을 쳐다보느냐. 너희 가운데서 하늘로 올려오신 예수는 하늘로 가심을 본 그대로 오시리라. 이렇게 예수님께서 한번 오셨다가 올라가셨는데 다시 오겠다는 이 말씀을 한꺼번에 기록해 놓은 것이 히브리 9장 28절입니다. 이와 같이 그리스도도 많은 사람의 죄를 담당하시려고 단번에 들으신 바 되셨고 이것은 첫 번째 오셔서 십자가에 돌아가신 것입니다. 구원에 이르게 하기 위하여 죄와 상관없이 자기를 바라는 자들에게 두 번째 나타나시리라. 이것이 바로 예수님의 재림이죠. 이 재림에 대해서 예수님께서는 마태복음 24장에 이렇게 표현하셨어요. 그때 인자의 징조가 하늘에서 보이겠고 그때 땅의 모든 족속들이 통곡하며 그들이 인자가 구름을 타고 능력과 큰 영광으로 오는 것을 보리라. 지금이 영적인 세계 보이지 않습니다. 그러나 언젠가 반드시 그 영적인 세계 하나님의 나라가 보이는 현실로 우리 앞에
나타날 것인데 그것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재림을 통해서 이루어질 일입니다. 우리 재림의 장면을 뭐 잠깐 그저 영상으로 맞는 것이지만 한번 실감나게 한번 보았으면 좋겠습니다. 이 지구상에 하늘로부터 예수님께서 내려오실 것입니다. 정말 엄청나고 어마어마한 사건이 벌어지는 것입니다. 이것을 알지 못하던 사람들은 정말 대단히 놀랄 것입니다. 아마 기절할 것입니다. 분명히 주님께서는 인간 역사의 마지막에 다시 오실 것입니다. 죽은 자들이 부활하여 함께 공중에서 주를 영접하게 하실 것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여러분, 이 사실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많은 사람들이 노아 홍수를 믿지 않았지만 홍수가 왔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제 이름을 희롱하고 믿지 않지만 주님은 다시 오실 것입니다. 이것은 매우 중요한 것이기 때문에 우리가 좀 더 깊이 생각할 것들이 몇 가지 더 있습니다. 그래서 그 말씀을 좀 간추려서 드리고 마치겠습니다. 우리 신상에 나타난 인간 나라의 역사에 대해서 좀 더 우리가 한번 깊이 생각해 볼 것은 우선 기본적인 이 인간 나라와 하나님의 나라입니다. 제가 이 신상을 좀 눕혀놨습니다. 그동안 하도 오래 서 있어가지고 좀 눕혀놨습니다. 근데 사실 이 재료, 금은 동철로 이렇게 만들면 이 금이 무겁고 철은 가볍기 때문에 이렇게 서 있지 못합니다. 자, 이렇게 눕혀놨어요. 그래서 저 머리는 이제 바벨론이고, 저 가슴과 팔은 페르시아고, 그 다음에 배와 넓적다리는 그리스고, 그 다음에 종아리는 로마입니다. 그리고 발은 로마에서 분열된 열국, 그리고 지금까지 이어지고 있는 이 마지막 나라 시대를 말하는 것입니다. 결국 이 시대는 언젠지 모르지만 예수께서 재림하심으로 세워지는 하나님의 나라로 끝장이 날 것입니다. 계시록 11장 15절의 말씀, 세상 나라가 우리 주와 그 그리스도의 나라가 되어 그가 세세토록 왕노릇 하시리로다. 인간 나라의 왕들은 다 끝날 것입니다. 예수님이 오셔서 영원한 왕이 되실 것입니다. 자, 다시 한번 이 신상의 역사를 보십시다. 뭐 다 아시는 것이지만 제가 다른 분야에서 설명을 좀 하려고 합니다. 모든 물질은 무게를 가지고 있습니다. 똑같은 부피의 무게를 가지고 비교한 것을 비중이라고 합니다. 물을 1로 보고 똑같은 부피로 물보다 무거우면 비중이 2, 3이 될 수도 있고 가벼우면 1, 2합니다. 여러분, 금은요, 비중이 19.3이에요. 그러니까 물보다 19배가 무거운 것입니다. 은은 비중이 10.5예요. 그리고 노은 8.9고 철은 7.8입니다. 발은 이제 거기에 더 가벼운 흙까지 섞였기 때문에 7.8도 안 됩니다. 자, 여러분, 머리가 더 무겁고 발이 가벼운데 서 있겠습니까? 인간이 세우는 나라는 이렇게 늘 불안정한 것입니다. 그래서 끝나는 것입니다. 돌이 내려와서 이 신상을 쳐부수고 하나님의 나라가 와야 마침내 영원한 세상, 영원한 나라가 만들어진다는 교훈을 이 신상이 우리에게 전하고 있는 것입니다. 또 다른 각도에서 창세기 3장 15절에 예언된 여자와 여자의 후손 그리고 뱀, 이 용에 대해서 이 관계 속에서 한번 다시 풀어보겠습니다. 여자는 구약에서는 이스라엘을 말하는 것이고 신약에서는 교회를 말합니다. 이것이 이제 창세기 3장 15절의 여자입니다. 그 다음에 이 여자를 용의 세력이 공격을 합니다. 구약의 여자 이스라엘을 최초로 공격한 이 악의 세력은 애굽이에요. 그 다음에 아수르예요. 바벨론, 페르시아, 그리스, 헬라, 그리고 로마 제국. 이 모든 나라들이 이스라엘을
집요하게 공격해서 이 지구상에서 쓸어버리려고 했습니다. 로마 제국 시대 예수님이 오셨습니다. 십자가에 돌아가셨습니다. 그 이후에 지금 열국 시대에 살고 있습니다. 이렇게 여자를 공격한 용의 후손들의 역사는 이렇게 지나간 것입니다. 그리고 여자의 후손, 2000여 년 전에 오셨습니다. 로마 제국 시대. 그리고 이분은 다시 오실 것입니다. 이것이 재림이에요. 지금 이 예언이 이것을 가르치고 있는 것입니다. 이사야 40장 10절에 보라 주 여호와께서 장차 강한 자로 임하실 것이요 친히 그 팔로 다스리실 것이라. 보라 상급이 그에게 있고 보응이 그 앞에 있으며. 이렇게 예수님께서 재림하시면 모든 각 개인에 대한 영원한 상급, 또 영원한 보응이 있을 것인데 마태복음 25장 46절에서는 저희는 영벌에, 의인들은 영생에 들어가겠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주님께서 재림하실 때 하나님의 백성들에게는 영생의 상급이 있을 것이고 악인들에게는 영벌의 보응이 있게 될 것입니다. 이제 다시 한번 이 종말의 책 다니엘서 2장이 종말인들에게 주는 교훈을 잠깐 생각해보고 마치겠습니다. 인류의 역사는 사람의 계획대로 이루어진 것이 아니고 하나님께서 내려주신 성경의 예언을 따라서 움직여 간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악은 반드시 패망하고 선이 반드시 승리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인류 역사의 종말은 예수 그리스도의 재림으로 맞춰질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재림하실 때 모든 인류 각 개인에 대한 영생과 영벌이 결정될 것입니다. 그런데 여기 영생에 들어갈 사람들의 특징을 이렇게 표현해 놓은 기절이 있습니다. 마태복음 21장 44절입니다. 이 돌 위에 떨어지는 자는 깨어지겠고, 여기 돌이 또 나옵니다. 이 돌이 사람 위에 떨어지면 저를 가루로 만들어 흐트리라. 이건 아주 매우 의미심장한 말씀이에요. 이 돌이 떨어진다는 것은 예수님의 재림을 말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시기 전에, 돌이 떨어지기 전에 우리가 먼저 돌 위에 떨어져서 깨어지는 경험이 있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돌이 내려오기 전에 내가 먼저 반석 대신 그리스도에 떨어져 자아가 깨어지는 경험을 가지시기 바랍니다. 이것이 바로 거듭남의 경험이에요. 새로운 사람이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아무쪼록 여러분, 이 다니엘서 2장을 통해서, 이 돌나라의 교훈을 통해서 여러분 깊이 생각하시고 지혜롭게 결정하시기를 바랍니다. 주님은 분명히 다시 오십니다. 그분이 오시기 전에 내가 먼저 주님을 영접하고 깨어지는 경험, 진정한 그리스도인이 되는 경험 하시기를 바랍니다. 주님 오시는 그날에 이 강의를 들은 모든 분들이 다 함께 그 영광스러운 주님의 재림을 맞이하게 되기를 바라면서 삶과 공부를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